무더운 여름 더위를 물리쳐줄 여름 국수. 그중에서도 한중이를 대표하는 시원한 면 요리가 나타났습니다. 색깔만 보셔도 되게 건강한 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? 갖가지 재료를 넣은 육수와 건강하고 쫄깃한 면, 게다가 맛깔난 고명까지 더하면 사람들 입맛 사로잡는 여름 면 요리 완성. 육전이 없으면 진주냉면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.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한중일 여름국수 삼국지. 각양각색 색다른 맛의 매력. 지금 함께 시원한 그 맛 느껴보시죠. 한국의 여름 대표 면 요리 하면 냉면인데요. 많고 많은 냉면 중에서도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냉면이 진주에 있습니다. 조반 음식이 발달한 진주에서는 옛날부터 진주만의 독특한 냉면이 있었는데요. 그 맛 보기 위해 손님들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. 여름하면 진주냉면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멀리서 왔는데 아 진짜 맛있습니다. 환상적입니다. 예부터 교방 문화가 발달한 진주에서 술자리 후 입가심으로 즐기던 고급 음식이 진주냉면인데요. 그래서 면부터 육수, 고명까지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. 면은 메밀과 감자 전분을 7:3 비율로 섞어서 쫄깃하면서 구수한 맛을 자랑하는데요. 저희가 메밀은 국산 그 제주산 쓴메밀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소하고 영양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 메밀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. 냉면의 핵심은 육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진주냉면이 유명세를 떨친 이유는 바로 이 육수에 있습니다. 들어가는 재료부터 남다르기 때문인데요. 멸치, 뭐 북어, 조개까지 온갖 해산물 다 들어가네요. 네, 담백하고 깔끔한 해물육수가 진주냉면의 핵심입니다. 이북의 평양냉면은 그 껌이라든가 소 사골이라든가 돼지뼈로 이래갖고 그 육수를 내고 난 다음에 동치미를 섞어서 육수 이렇게 이제 냉면 육수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쪽 남쪽 지방의 진주냉면은 그 해변이 갇혔고 이렇게 남쪽 바다가 갇혔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 멸치 뜻보리 이런 거, 그 다음에 홍합, 뭐 새우, 해산물로다가 육수를 내서 그걸로다가 그 육수를 낸 것이 특징이에요. 육수라서 비릴 거란 걱정은 접어주셔도 좋습니다. 뜨겁게 달군 무쇠봉이 비린 맛을 잡아주는 특급 비법인데요. 쓰몽둥이가 들어가면 순간 가열해서 좀 물이 저렇게 폭발을 하듯이 튀어요. 그래서 저러면서 이제 비린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. 특이하네요. 네, 메밀면에 육전, 계란 등 갖가지 고명을 차곡차곡 올려준 후 담백한 해물 육수까지 부어주고 나면 맛의 하모니가 펼쳐지는데요. 진주냉면 한 그릇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맛의 자부심까지 함께 담았습니다. 저희가 힘들어도 이 냉면을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일생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. 자식 때도 저가 지금 2대잖아요. 지금 3대가 지금 우리 조카가 또 하고 있어요. 저희가 거기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진주냉면의 활용점정은 바로 소고기 육전인데요. 얇게 점인 소고기에 밀가루 묻히고 양념 반죽에 고루고루 적셔 노릇하게 구워주면 냉면과 잘 어울리는 최고의 단짝으로 변신합니다. 고명으로 양이 차지 않는 손님들은 육전 추가를 주저없이 외친다고 하는데요. 진짜 맛있겠어요. 소고기 육전이에요. 육전인데 그 냉면에 필수적으로 이 육전이 없으면 진주냉면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전을 저희가 구워서 냉면에 얹어서 이렇게 같이 냉면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드시면 고소하면서도 담백하고 맛있습니다. 독특한 진주냉면의 매력 덕분에 가게는 여름이면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일 틈이 없는데요. 타 지역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맛이기에 진주냉면 한 그릇을 위해 저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. 아유, 최고입니다, 최고. 너무 맛있어요.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 이거 먹으러 당장 5시간 걸려서 왔습니다. 먹을만 하고요. 강추합니다. 오직 진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원한 냉면과 고소한 육전의 환상적인 조화. 이 조합에 안 넘어올 사람이 없는데요. 함흥냉면 팬인데요. 여기 진주 내려와서 진주냉면 처음 접하고 되게 맛있었어요. 담백하면서도 매운 것 같은데 깨끗한 담백한 매운맛? 냉면 육수가 일단 굉장히 진하고요. 그리고 안에 들어간 이 육전 들어간 건 처음 먹어보는데
냉면 맛이랑 어울리고 아주 독특하고 맛있습니다.